예수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만토다. 찬양을 막 부르는데 저것들이 증거가 좀 있나. <laughs> 증거이셔야 돼요. 예수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만토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운교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서온 증거. 증거 증거 없으면 증인이 못 되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 뭐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찬송을 불러도 부르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가사 내용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 직분을 적어도 직분을 뭐안 받을 수도 없고 주면 뭐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안 받는 거고 관심이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이 증거 내놔 증거 증거 내놔야 되는데 그 증거 정거, 증거를 내놔라 뭐 증거 정거, 정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 이 교통사고가 터났다. 교통사고난거 가지고 서울대 법학 어 법학 박사가 와가지고 교수와 서 그거에 대해서 점검 어때요. 어른 애라도 옆에 봤으면 내제 제 차가 제차 박는 거 봤어요. 그래 그 정인이에요 정인.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영적으로 안 보면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 말씀이 뭐 이거 뭐 세상. 세상 지식을 말하는 거이 겁니까? 교회 단체라는 게 교회라는 게 이게 지금 영적인 공동체지 이게 육신적으로 무슨 그런 어? 생각 전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교회 왔다 갔다 삼십 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정이될수 없어. 예수 믿는 말씀 하루 종일 교회 있고 싶고 막 바울 따이처럼막 나는 공정보다 는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네. 아멘. 우리 교회는 다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가 너무 좋아서 말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아. 여러분 감사해요. 야돼 옛날에는 다 저녁에 예배 꼭 있었어요. 7 시나 8 시에 다 저녁 예배 주일마다 다 있었어요. 저기 그럼 집에 가면 1 0 시요. 그래도 저녁 예배 없잖아. 감사하지요. 좀 <laughs> 그래도. 그래도 이저 이, 중직자 특강한다니까 그래도 중자들 나오셨는데 아, 서로 인사하세요. <laughs> 정면 돌파에 믿음 가집시다. 아멘. <laughs> 신도 킹덤 빌드 이 무슨 말이냐? 킹덤 빌드라는 이 의미의 뜻이요. 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자 그런 뜻이에요. 킹덤 빌드, 킹덤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 세우는 사람.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람 너 장막터를 넓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본부에서 제1 2, 3 알듯이 응답과 영원. 이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이 이, 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영원한 것이 영원한 망대 망대 세우는 거예요. 영원한 망대. 이게 전부 다 어~ 지금 어~ 우리가 해야 될사회의 결과 결론이지요. 그러니까 질질칠 (7망대) 7, 7, (7) 여정 딜 이정표 자이 (7) 망대가 내 안에 (7) 여정이 내 앞에 (7) 이정표가 어~ 내 배경이 그렇게 어~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지금 검토 일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검토일 시대 이게요. 지금 이게 뭐 살리면 괜문 닫습니다. 유럽이 다 그랬고 어, 지금 미국 그렇고 선진국이 다문 닫았습니다. 교회 찾다보기 힘들어요. 어, 제일 가깝네 일본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백 년도 돌았는데 지금 기독교인이 얼마 되느냐? 0.5%가 아니고 0.03%. 보통 그어그 나라의 기독교인이 5% 미만이면 미전도 종교이거든요. 5% 미만이면 미전도 종교. 우리나라가 지금 25%에서 지금 이제 15% 떨어졌어요. 원래 25% 천만 거래 천만. 지금 다 떨어졌어요. 500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렇 떨어지고 있다 말이 교인이 확 줄고 있어요. 이 검토실에 이거 이거 해본 것 하면 문 닫습니다. 유럽처럼 똑같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유럽은 문 닫고 미국이 문 닫고 다 꺼졌어요. 다. 한국 지금 완전 히 정체해서 마이너스로. 주일 학교 없는 게50% 이상. 주일 학교가 없어. 애도 안 낳는 데다가 뭐애들뭐 어? 이게 청소년 운동을 안 하니까 청소년들이 없다 말이야. 좀더 말씀다 세밀하게 통계를 드릴게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막연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세 가지들 여러분들 지금 뭐 세상 살기 바쁘고 피곤하고 할일 많고 뭐 점점 사탄은 막더 바쁘게 더 피곤하게 막 몰아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뭐 여덟 아홉 명 나와도 대강 나와도 그냥 담보고 살았어요. 어 자식들이 일곱 여덟 기본이 기본. 어. 보통 10명 낳는데 한두, 세명 죽고, 살아남은 게한대 네임 살고. 그렇다면, 그다그 가난할 때, 다 어려울 때, 다뭐 핸드폰 없어도, 다 먹고 살고, 얼마든지, 다 지금은 다 가지고 다 어려워. 안 낳? 낳기 힘들어서, 양육하기 힘들어서. 안 낳잖아. 나라에서 돈 주겠다고. 막. 나라에서 돈 주겠다고. 이렇게 살기 힘들어지, 점점.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기가,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진다니까 앞으로 갈수록 힘들어져요. 지금 우리 우리 후대들은 거의 안 해요, 언제. 우리 후대가 되면 지금 잘하는 랩넌트들 우리는 뭐 선전 수준 고생하다가 예수 안믿면안 된다가 예수 믿게 돼 있지만 우리 후대들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그안 믿다니까요. 그 교회 다문 닫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 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가이 떨이나 검털 시대. 자, 칠망대 실여정, 실리정 이게 뭐예요? 전부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 세우자, 계속 세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셨어이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도록 고생하시고 고생하시고 어? 그렇게 사형당해서 십자가 처형당하고 죽도록 고생해서 그렇게 부활하셨으면 그냥 가시지. 그 천국 그 천국 어황금보석 꿈인 그 천국 가시지 뭐또 여기 계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말했다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고 40일 동안 깊는 산에서 계속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드가 되라 어? 그렇게 어,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요 이 제목은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있어야 돼내 삶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개인이 우리 교회가 내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관계 있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나 가는데 내가 거기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나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여름 되어지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 이유이기 때문에 특별 보호합니다. 특별 보호. 지구촌에 7 0억이 넘게 사는데 그런 사람이 없거든. 교회를 다녀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 하나 믿고 전국에 가지. 뭐 다른 사람 지옥 가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 없으세요. 무슨 전도합니까? 옛날에야 뭐 전도. 그건 전도 자 집회 부흥 집회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 다 사기 바빠 기도 문다 닫아요. 기도 누가 갑니까 바쁜데 이렇게 지금 시, 점점 세속화돼 간단 말이요. 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막 나와서 찬양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우리가 말씀 주, 생각하고 하는 이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원리스해야 돼 원리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원리스. 이거 돼야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아,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 우리 신학교 때이분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존 스타트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분 이런 말했어요. 현대 교회에 대해서 말이요, 비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버스 안과 똑같다 그랬어요. 버스를 타면 버스 안을 보라 그랬어 이분이. 버스 안에 이 운전하는 운전하는 분은 말이야. 막 그냥 초긴장을 해가지고 막 초긴장을 운전하죠. 막온 심혈을 다 기르면서 막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지? 아내는 사람들은 자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잡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전보다 이리 더 그렇죠. 그 지금 현대 교회라고 교회 아니 그러다 목 사는 뭐해 보려고 그냥 막초 긴장을 해 가지고 뭘 예를 서는데 뭐 장로, 안수사 권사, 소위 말해서 교회 중직자들 파 퍼져 가지고 니 자레 봐라. 이런 식이죠. 현대 교회라는 거예요. 저도 다모저님나 바빠서 못뭐 해. 나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식. 우리 교회는 아니죠. 이, 이 현대 교회가 그렇다고 저수타던 목사님이 버스 안에 모습. 이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다. 다 팔짱 끼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팔짱 끼는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막 같이 운전하잖아요. 맞습니까? 같이 움직이지. 막 같이 움직이 그 내가 우리 주중에 보면 막 이렇게 전도에 막 우리 장로회 우리 막권사회안수입사에막 얼마나 막 살아. 움직여. 역동하니. 회장단들 보니까. 회장 회장만 봐도 알거든. 회장을 딱볼지는딱딱 딱 보면 아, 이거 되겠구나. 안될 거나. 맛이 갔구나. 안 갔구나. 거의 막 장로회장 권사 회장, 회장 안수회장이 딱 살아 있어. 딱 뭔가 하겠다는 의욕이 딱 눈에서 눈빛이. 어? 그것이 큰회사도요 이렇게 그이 면접을 볼때 면접 볼때그 사람의 눈빛을 봅니다. 자세가 학벌 막 삼성 같은 데는 서울대 잘랐뿐데 일단 일단 최고 성적은 잘랐는데 이것들은 분명히 옮길 거니까 일단 자른대요. 그다음 차석도수인 아, 열심하겠습니다. 히 이리 되그 서울대 출신들은 뭐 대학 자시뭐내가이랬도 뭐. 내가 이래도 뭐. 이제 자세가 틀리다 하세요. 하겠습니다. 한 자세가 지금 교회들이 그래요. 버스 안, 그걸 내가 보면서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잘했다. 지금 세계 교회가 그렇고, 지금 그래서 교회, 지금 뭐요 교회 수축 시대. 지금 시대를 교회를 지금 계속 수축되어 가고 있는 시대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요, 어?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 상상해 보세요. 오늘 보니까 오늘 장학위원회 오늘 보고서 보고한데 보니까 어유 오려 보니까 막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가 막 있더라고. 오늘 내가 <laughs> 최근에 별로 못 봤거든. 근데 어 서울 연대고도그 정도 아이고 뭐~ 뭐~ 저 미국에 뭐~ 뭐~ 유명 대학에 뭐~ 그런 쫙 장학 명단 보니까 야 그야말로 막최 엘리트들이 쫙 있더라고. 그 장학금 수여하는 데 내용을 보니까 야 야들 진짜 팍팍 밀어주면 좋겠다. 야막 전액 장학금 막 우리 연계해서 막 그래서 우리 아 어~ 장학위원회 새로운 그런 기도 속에 지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개교회 비율이 말이죠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2년에 2 2 5% 줄었고, 2022년 10년 후에 15% 줄어. 그래가지고 2 0 3 0년에는10%더 줄어. 500만 이하로 떨어진대. 말이 500만이죠. 교회 나온 사람은 200만도 안 돼요.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어. 일본처럼 말 북북부 떨어져 가고영점막 미전도 종주 꼴이 되는 게지 그리고 뚝뚝 떨어 일본의 선교사 우리부 많이 파송할 수 있어요, 옛날에. 뚝 뚝뚝 떨어지다 지금 이 통계가. 요즘 애들 교회 안 갑니다. 우리 교회나 뭐램넌트들때도단어도 없지만은 뭐 청소년. 부모들을 이어받는 교회 안간안 받는다니까 교회 그거 뭐하는데 재미도 하나도 없다. 그 다+ 문 닫지.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요. 가난한 성도 아시죠? 가난한 성도. 잘 모릅니까?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안, 안 나가는 성도. 가난한 성도가 안 나가는 성도를 말하는데 다니다가 안 나가는 성도입니다. 예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성도가 이0 대는 지금요. 통계적으로 2 0 대가 지금 장인의 비서 절만주로 절반. 3 0 대는 지금 세명중한명안 나와. 청소년들의 교회 탈교회화가 막 이루어지겠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원 중직자들이 뭐할 거냐? 중직자들이 할 사명이 뭐냐?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직자 되하야주옵소서 그한사람한 렘넌트를 한 교회와 시으면 하나님 나라 세운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사람이 한영혼이 한 하나님 나라. 성전이거든요. 성전. 한 사람. 자 그럼 실째로 나의 영원한 망대를 고입야 됩니다. 나의나의 나의 영원한 망대 자, 사모들의 삶을 첫째로 해 보게 됩니다. 사모들. 아 사모들의 삶또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 돼야 되느냐면요. 자, 살과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어, 이막 항상 기뻐하고 아멘 네. 어, 교회 나무 너무 기뻐 범사에 감사하고 자그 어디서 찾아내느냐 오늘의 뭐요 말씀에서 말씀 통해 뭐 우리가 뭐 코미디언 통해서도 웃을 짓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 속에 들어지요복음의 비밀 오늘의 말씀 말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건다 기억하는데 말씀은 다잊어버려 그거 참 신기하지요. 사람 한 말은 한 달은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간도 기억 못해요. 영적을 약하면 영, 영역이 약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소화실 힘이 없어 적용할 능력도 없고 여러분 오늘의 말씀 자 이게 뭐예요? 강단 2십사 강단 24. 강단 말씀을 아, 예원교회가 하고 많은 교회 중에 나를 왜이 교회 나오게 가지고 어? 중직자 되게 만들었어? 하나의 교회 있잖아요. 그럼 강단 메시지가 우연입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뭐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레마가 되잖아요. 하,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래 들려줘야 여러분 응답을 받지. 맨날 들어도 그걸 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돼요? 항상 기뻐라. 기쁨 감사. 하, 말씀 통해서 심으 얻고 새로운 결단하고 하, 감사하구나. 기쁘구나. 아멘? 이게 이제 이게 말씀을 영향을 받는 거지요. 말씀에. 꼴주 설계 뭐예요? 정면 돌파하는 믿음이죠. 정면 돌파해라. 무슨 뭐뭐 뭐에? 사건 맨날 생기는 문제. 뭐니 네 문제, 내 문제. 뭐 사건? 어디 이게 나가요? 어디 정면 돌파해요? 말씀으로. 아멘. 말씀, 말씀을 잡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전부 다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요, 절대 속지 말 것이 뭐예요? 영적 해석해라. 영적 해석. 영해, 영해학을 라 영해. 말씀 오늘의 말씀 가지고 아, 내가 내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했는데 이제는 말씀의 어지에서 해석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 말, 말씀을 가 적용해.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말씀이 이이 문제에, 이 사건에 어떻게 풀어가 해석해야 될 것이냐? 적용 어,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해 뭐요? 또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시각, 눈이 영적이야. 다르지요. 보는 게 영적 영이. 그니까 이 요소 갈래하고 열 전당권하고 다르지요. 눈이 똑같이 환경을 가난 정복하기 전에 들어가서 정당권으로 간첩으로 들어가 한 바퀴 봤는데, 보고는 정반대지요. 이 시각이.

요거 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나 말이오내 어? 능력으로 딱 하나님을 제한시키나? 하나님 전능한 성경 아무리 떠들어 강단에서 아무리 선포 도 아니야. 그래도 그래도 나는 이것밖에안 돼. 딱 자기를 제한 딱. 그래서 존 헌터 박사 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제한하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그책 제목이 제안하지 마라. 하나님 제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 이 말씀이 안 되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능력, 자기 수준에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영적 시각이 안 열리지요. 말씀이 없기, 없기 때문에 키가 말씀이거든. 말씀이 지속의 영향을 못입히니까 그냥 음, 말씀을 뭐 그냥 뉴스 한번 보듯이 뭐심문 시문, 시문 한번 보듯이 뭐 지나가 버려요. 영약을 못 믿죠. 시각이 말씀으로 해석을 못 해. 말씀이 없어졌는데 뭐. 듣긴 들었는데 다, 가시밭, 돌밭, 길가밭, 다 날아가 버렸어. 가시발 돌밭 길까 봐다 날라 다 듣고 시가 부러졌는데다 날아가 버렸어. 여러분이 결국은 우리 이여운 공동체가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어? 이거로 무장돼야 됩니다. 이걸 딱이만 원리스 이걸 가지고, 가지고 뭐요? 정면 돌파 정면 돌파 정면 돌파를 아무나 합니까? 못하죠. 딱 무장되고 이거 딱 원리스 되면 못 말립니다. 원리스 된 교회를 사단이 못건드려이 보세요. 천주교 보자. 딱경황층부터 하나잖아요. 이것들이 어?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사단이 말이요딱 보호해 주니까. 전니 불교도 뭐 거의 하나잖아요. 기독교는 개파이잖아요, 지금. 장작 쪽다 쪼개놔가지고 전부 다 쪼개놔. 어느 뭐 교파가 많고 교단이 많고 우리나라만 해도 장로교가 막 몇백 개고 막 그냥 어? 큰 그만 말해도 막 교단 교파들이 막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그렇죠. 성경도 한 분인데 하나님도 한 분인데 왜 그렇게 많습니까? 아, 지 찢어라서 찢어라서 제잘라서참보다 이거 안 돼요? 떡을 아이, 오안 돼. 교회마다 안 됩니다. 교회마다 사단이 다 그런 그래 만들어놨어. 우리 교회는 지금 성령의 작품이요. 어린아이처럼 꼭 예수 오늘 나가 처음 있는 초신자처럼. 아멘? 코리정하사 하세요. 저 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한세 시간 더 알아 사무실에서 막 어려서 설교해서 막링를 갖다 줘다가막도 도망씩 막 맞고 막막 이랬는데 예? 아 이것이 오늘 이거 시 오늘 설교 하겠나 주여 힘을 주시 없어 생각 힘을 너무 많이 주어 가지고 어이가 이제 반 죽었다니까 방에서 땀을 막, 막 입을 다 젖었어 쏟아지는지 막 소라지는지 막 기침 없 그래서 어제도 밤 새도록 기침, 밤 밤에 밤 새도록 잠못 자세요. 그런데 뭐 아침 주일 되면 멀쩡해가지고 멀쩡해. 이야 이런 체험을 단 하루만이라도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네. 밤 새도록 기침에 잠도 못 자는데 어떻게 설교하겠어? 하루 종일 덕강하고 또 이거 뭐또 또뭐 녹화도 있다는데. 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냥 말로 막 어? 광풍이 몰아친 거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내게 감기 광풍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콜록거리고 밤새 잠못 잤지만 은 주께서 아침 되니까 잠잠하게 하더라. 내가 체험하고 설교하는 거라니까. 어참네. 여러분이 구말리 장청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2 0 0 0년 전에 쓴 성경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네. 어, 이 여러분 자신이 그거를 이 내가 설교할 때만 할라 다가 말한 번더전 세계 다 나가 면 감격이 떠들어 설까 말안 해요. 이 설교 다 듣고 있거든. 어만 다 들어가 평가해요 평가. 찬양대 우리 찬양대까지도 방대 찬양을 했더니 뭐 영계로만 어, 찬양을 하는 걸리는 건데 뭐어고어고뭐 사람들은 막 있다고 소리라 야 이것들이야. 어만 비방을 다 해요 답이 만에다 한다고 그런 또 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긴장을 하지 다 하나님 허락이요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의 기도 자 오늘의 기도 좀 말씀 기도라고 같은 기도입니까 말씀에 의지한 기도가 돼야지 그걸 뭐라 그래요 언약 기도라 언약 기도 이걸 뭐이 기도가 뭐요 초월적 초월입니다. 초월적 응답 받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맛이 기도의 맛이요 맛 이거 맛. 오늘의 기도. 오늘 학자 기도하는 기도의 맛. 이 기도의 맛. 이 기도 통해 주신 초월적인 응답 체험. 초월적 은혜 남들이 모르는 은혜.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기도 어, 기, 우리가 절대 망대 기도했지요. 자, 7 망대가 뭐요7 망대 내 안에 그랬죠. 이7 망대가 기도하면서 내 안에. 예? 7이 여정을 탁내 앞에 7 이정표 내 배경. 이것이요, 기도가 777일. 너무 복잡하면 천천히 하세요. 전천히 기도.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 하세요. <laughs> 기도. 우리가 뭐 솔직히 할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해결했다는데 다해결됐거 믿어지면 내가 할게뭐 기도밖에 없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자다라 자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어, 기도하면 다 주겠다고 거임 없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바울이 말씀하시고 끊임 없이 고약의 예언자들이 말했는데도 부러치지라도 안 보내세요. 부러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주었는데 안 해. 기도의 맛을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제험못해 가지고. 자, 오늘의 전도 한 시간 안에 끝나라매뭐뭐 뭐 다음 시간 다음 프로그램 있다고. 어 지금 한 뭐가 있어가지고 얼마 얼마 됐어요 시간에 깜빡했다. 몇분 남았어. 네? 몇 시까지요? 지금 3시1 5 분인데. 어이 오늘의 전도가 뭐냐면요 현장의 빛의 망대. 현장의 빛의 망대를 어, 여러분, 저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다락방을 안다.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그게 망대입니다, 망대. 여러한 사람을 데리고 이런 일을 달아방을 안다. 그러면 뭐요? 그 망대가 하나 쓴 거요. 예 현장의 빛을 씌운 거예요. 빛이 그리스도니까. 어, 세상, 사, 세상에 지금 사람들은 이, 소위 말이 교인들은 좀 빛의 빛인 그리스도를 던 경우에 두지 않고 말날에 두고있어다 내가 세상에 쳐박거나라 세상 위에 올리면 자냐? 관심 없어.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 전도 자, 사모원의 삶을 해 보거나 적각적인 응답이 뭐냐? 이거를요. 응답 받는 게딱일 일인 일 다락방이에요. 요거 응답 받으려면 요 다락방 한 개만 해 보세요. 이 일인 일 다락방을 딱 하나 하면 이게 세계가 쫙 응답돼요. 일인 일따라 하잖아. 그 누구 상대가 누군지 상관없어. 이게 다락방 교회에 다니는 중직자가 다락방 안 한다. 어, 이상하지요. 가르키면 배우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안잘 자신이 없으면 이 전도사한테 물어서라도 배아 가르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 나누는 게 다락방이요. 오늘 여러분 이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럼 이번 주에 누구 만나 내가 받은 은혜 나누는 거요. 예 아멘. 그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자기를 한번 던져보세요. 과감하게 다락방에 한번 던져봐. 어떻게 일이 나는가. 어중기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어, 이거를요 실제로 이거를 실행력 이 행할 때에할을 나옵니다 실행 아무리 믿고 있어도 여러분이 행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않으면. 역사나 실행할 때, 실행할 때 말씀을 듣고 실행할 때 어, 가장 말이요 신앙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실력이 성장하고 실행. 그러면 여러분 중직자가 우리 장로님이 만약에 한 하루에 한 주일에 다락방 하루 건너 세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기도 전도 이 사문들이 그대로 그 현장이 적용돼. 이상하요. 그러면요, 뭐 이게 세상 중에 구하지도 않은 것다 주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다 신기하고 놀라워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걸 사문을 통해 깨달았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밤새도록 방을 해도 소용없어요. 시안하지요. 이거 세계 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이 은혜 받은 사람만 할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안 받은 사람 절대 안 하는 게전 듣기도 싫어. 듣기도 싫다는 게 전도, 성교, 그 따오 소리, 소리 자체가 싫어. 부담돼. 그사탄이 마음 아니고 어떻게 성령의 마음이겠어요? 듣기 싫어. 그 정도입니다. 야온 게 가고 싶은데 자꾸 뭐 전도, 선교 나 그래서 안 나간다. 그러자면 있대왜 그리스도만 말한대. 그런 사람 있대. 그리스도 말하면 무슨 말할 거예요, 그럼? 6 6권이 그리스도 말하는데. 아멘. 결론은그리스도가돼 돼요. 응? 믿음의 성장 변화, 영향력 강단의 모든 실행한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기도하세요. <laughs> 실행력의 대명사 중지자 되어야죠, 없어서 <laughs> 실행 실행력이 대명사. 자두 번째로 어, 직분의 장막틀를넓히는 도전입니다. 직분의 장막도 <laughs> 중직자의 직분, 직분. 어, 첫째로는 영적, 영적 모티베이터, 동기부여지요. 영적인, 영적인, 이 어떤 그이 현장을 영적으로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이... 동기를 부여해 주는 이런 역할 역할이죠. 동기부여자 맡은 부서기관에서 말이에요. 활성화시켜 조용한 기관을 말이에요. 내가 활성화를 막이 기도, 전도, 말씀 어? 이렇게 막 사역, 헌신으로 활성화시게 나가는 이 동기부여자 영성신학자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교회를 막이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는 교인들 자신이 스스로 평신도, 평범한 사람, 비전문가, 아마추어라는 생각을 집어넣고 있다. 아유, 뭐, 사람 많은데 뭐, 내 하나쯤이 뭐, 내가 뭐, 뭐할게 있나? 사람 다 사람 많은데 나는 할줄 몰라.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아는 것도 없고, 가방 것도 짧고, 나는 뭐다 다른 사람 다할수 있어. 이런 비전문가, 아마추어,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갖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래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 다시 말하면 중직자는요, 무능, 패러다임, 무능, 나는 못해. 다른 사람은 다할 나는 못해. 무능 패러다임. 사고의 털 생각을 탁고정시켜버이 패러다임을 딱 박아버려. 한국계 다 그래요. 전 세계계 다 그래요. 중직자들 아무것도 하는 못해요. 그냥 교회 안에서 깔짝거리고 있지. 아무것도 못해 밖에 나가서 아무 영향 못, 못 미쳐요. 사단이 싹다 장악했어요. 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필삼일삼 빌리뽀 4장 13절 필삼일삼 필사일삼 필사일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네. 그분이 능력 주니까 내게 능여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런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맨날 듣고 앉아서 그냥 통방만 굴리지 마시고 그 무능한 거예요 무능 그 자체입니다 무능 움직이지행 없으면요 행 없으면 무능이에요 무능 어? 여기 뭐 도쿄, 동경대 나오고 옛날에요. 어, 이 공부를 많이 한 유학 갔던 분들이 실업자들이 많아서 옛날에 고 실업자라 그래. 아, 참막 일본에 가막 동경대로 집에 놀고 있어요. 시시한게 하기 싫어. 자기 마음에 자존심 있어. 집에 놀아 평생. 직고들 반 죽이는 거지 이제 뭐. 무능이죠 무능 실행을 하지 않아요 무능 패러다임 딱걸리어요나 못해 나 저거 아해 무능한 사람들은요 할수 있는데 지금 못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할수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 아, 두 번째로 자 우리 중직자가 어떤

펭귄들이요. 이렇게 이제 이 이게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독와은 이제 식구들 먹이 살려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누가 기다리나 바다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 알아. 그리고 펭귄 요것들이 있는 데로 와서 사자가 펭귄을 잘 잡아 먹거든요. 그러니까 펭귄들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사자가 있으니까 못들어간다 말에 겁이 나 가지고 다막 어? 그러니까 못 들어가서 참뭐 이러고 있어요, 이래. 이랬는데 퍼스트 펭귄이 있어요. 한 남이 팍! 뛰어들면 전부 다 와! 뛰어들어가. 그게 중직자요. 제가 는 말씀드릴게요. First in, last out. 중직자는 중직자. 먼저 들어가고, 제일 늦게 나와. 그게, 그게 이 first in, 펭귄, 먼저 들어가는 게요. 제가수영로교에서 여름처럼 중직자 할 때, 행기 이거예요. 교회가 조용한 교회예요, 원래. 총한 3, 400 모이는 저에 한 목사님도 총한분 장로님 두분 계신다. 총한 분이 월급 받고 노월제라 뭐 위험한 거뭐막 뭐 무리한 거뭐 변화 이런 거 싫어해. 그 강정님하고 솔직그래요막 자야 가족 같이 저요. 그냥 400명 모여 가지고 그냥 저녁에 일 일상 일반에. 내가 나타나 가지고 막지 흔들어 버리죠 그냥 어느 정도냐 목사님이 수요일에 설교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설교가면 내가 올라갑니다 교육자들도 있는데 내가 올라가 청년이 회장 올라갔다자 찬송인도 목사님 허락받고 목사님 그걸 그래 하라 그래서 내가 이래서 목사님 지금 교회들 말이지요 수요예배 끝나면 집에 안, 바로 가고 일안 합니다 큰 지금 서울의 큰 교회들은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목사님 설교나 바로 기도회 해가지고 기도 분파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래더러.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설 끝나면 내가 딱 나가죠. 그뒤에 십자가 보일러. <laughs> 이이 손바닥에 피가 맺히도록. 그러면참 친구보고 청년이 하나면 북철아, 북철이 해놓고 만 설교 끝나자마자 그다음에 바라 기도 인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막. 그때는 멀리 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고 그 동네 동네 사람들이라. 그때는 차도 별로 없었고 하니까 다들 또 그러니까 끝나고 각자 가는 기도 아무 관계 없는 거요. 어쨌피 우리나라 우리처럼 뭐 차가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 시끄러워. 기도도 팍 처음으로 기도원에 가잖아요. 그때는 기도원 많이 갔거든요 전교인 기도원 쫙 감일산 기도원 가면 그 찬송도 내가 갑니다. 아니 교육자들 많이 있는데 안식이야. 나는 내가 하래 무슨 헌신한다. 내가 앞장서서 강사 목사님 오십니다 내가 공항에서부터 목사님 오십니다. 강사 목사님 십니다 멋집. 뭘 한다. 자, 뭐 교육관에 하는데 피아노 제가했습니다행패이 좋아서 아닙니다.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뭘 하게 하, 한다 할때 먼저 내가 뛰어들었어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원래는 소심하고 열등의심 많고 사람 쳐다보도 부끄럽고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모님로 하면서 지우가 돼 가지고 급때려가 그 없어졌어. 그냥 막 교회 가좋고 목사님 좋고 막 은혜를 받으니까 막다 좋고 막 그냥 의심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각 소속된 구역이든 기관이든 부서든 피스메이커 되길 바랍니다. 피스메이커 그리고 원리스메이커 그리고 체인지메이커 되세요. 새로운 것으로 보금자 바꾸는 체인지 바꾸는 역할 타성의 저자가 그대로 있지 말고 새로운 변화 저는 변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보금이란 것은요.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닙니다. 듣고 아 어, 그렇고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요 변화. 이 제대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변화가 어난다 변화. 그 저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이 굉장히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해요. 새로운 걸 자꾸 새로운 걸 기대고 자꾸 새로운 걸 향해서 저 반복하는 것도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말또 새로운 같은 내용을 어떻게 하면 다르게 표현해 볼까? 또 똑같은 게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하면 또 교인들에게또이 복음의 신비함을 어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은 외모로 보고이와 사람 외모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꾸 변화를 주어서 이 교회도 우리 교회도 자꾸 변화, 새로운 변화, 변화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후송이좀 길어가지고 제가 지난주 한데 아파 몸이 열해가지고 몸바꿨어 찬송도 또 바꿔야 돼 새로운 새로운 것으로 또 새로운 변화, 자꾸 새롭게 새롭게 아면 지루하게 생기면요. 사업도 안 됩니다. 사업하는 사장님 말이야. 뭐 세, 이, 이, 그리처 만나면 날 그렇게 생기가 뭐 있으면서 뭔가 새롭게 되게 사무실도 새롭게 사당 뭔가 새롭게 느끼 기대가 되면서 발전이 보이는 어? 이런 창조력이있어요창의력 아멘. 그런 것도 새롭게 저 자신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생활 사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삶이요. 지루하면 안 돼요. 날로 새롭도다. 네. 하나님이 새날 하라 하면 새로 살아야지. 뭐 어지거 똑같이 합니까? 주여 오늘 또 새롭게. 아멘. 네. 운동을 하고 말해또 새로운 거막 말해 새롭게 하면 막 다른 것도 해보고. 막 얼마나 좋아. 인생 주어진 거 얼마나 감사해. 이 병원에 입원해서 그냥 응급실 안 있고 환자실 안 있고 여러분 어? 나이든 분들 요양원 안 있고. 교회환자님 얼마나 감사해. 정의만장로 아멘. 지하 뭐 건강해요. 엄청 건강해. 맨날 청년이야. 야 그래 말이야. 은혜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받기 힘이 뭔가 기쁨이 있으니까. 저 권사님은 나이도 많은데 맨날 찬양대 앉아 있다. 대단한 거예요. <laughs> 저 나이에 찬양대 없다. 최 고령이야. 우리 찬양 좋아해. 그래 살아야 돼. 우리 그래, 즐겁게 신나게. 응? 영주 자꾸 이렇게 새로운 걸. 금 되지 말고 <laughs> 망해봤자 우리 망해봤자 천국이에요. 그게 뭐입니까? 우리는 보장되는 사람의 보장. 그막 이렇게 조조조 믿는 사람들이요 불신자보다 훨씬 좀 상이 돼가지고 불신자보다 훨씬 스케일이 적어요. 불신자들은 막확밀어 붙이고 샤로확세고는데 믿는 사람들이 주여 맞습니까? 아 맞습니까? 이것도 재입니까? 저것도 재입니까? 이러고 잡아들이 있으다 가져가 버리지. 불신자들이 다 가져, 다가져버려또돈될 만한 거뭐 이런 게 있어 면 그걸 확 해가지고 박 잡아가 투자, 땡아, 박 뭐겠는데 중요하말씀까그거 하나님 흉핑계 그 대지 마세요. 본 스스로가 좀생좀 생이 아이이이발이 어? 가지고 뭔배탈나지 <laughs> 도리야. 현장의 영원한 망대고 현장에 현장에. 전날에 망대, 대를 영원한 망대 드시습니다 현장에. 영원한 망대, 만드시오. 영원한 망대. 현장에 영원한 망대뭐 뭐냐 a 인 u 조 l s 동참 우리 장들대대해해요 s a 다 u e 가지고 삼인일조 내가 자랑합니다. 목사들인데 하, 올, 이번에도 내 l 도 a m u e l Samuel. s 3일조이정 Samuel. Samuel. s a m u e 다사 a m u e l s a m u 그런데 성경에 삼겹조 나오지 않냐? 성경에전도서 말대로 그냥 삼일조다. 하, 아, 그럼 막 제가 이렇게 목사들 사이에 앉아 목사들 식사하고 막한 마디 한 마디에 막이 목사들은 막 적어요. 저는 뭐 별로 모르겠는데 그막막저 아, 감사한 목사 이번에 온 너무 팀 사회가 너무 큰팀 사회인 거 아니야? 밥 먹었어요 그냥. 요렇게 갈급한 목사들이 많아요. 이런 목사들은. 졸졸 따라되는 게 무슨 말이 무슨 말이라도 하는지 입이 무슨 말이라도 하길 바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이 있으면요. 이 3일조를 해 가지고 3도 하면 막 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다니까요. 3일 3일도. 자,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지금 우리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이게 큰 지금 이 힘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수다터 만 운동이 뭐요? 예 우리 자 당론님들 다 기도하고 마 처음에 이제 다 외웠잖아요. 이거 뭐요? 교회죠, 교회, 교회 장막터, 어, 스타트만 운동 그렇죠, 스타트만, 어, 사천망대 운동 지역, 이3칠망대 운동 선교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지역 선교 원자 이 장막 터널도 이스타트만 이삼칠사 스타트만운드사천만도이삼치이운 매일 기도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 매일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쫙 주기도문처럼 쫙 들어 어, 이렇게 말하는데도 뭐별 가슴이 없다 갱신해야 됩니다 거짓 우지 마시고 갱신하세요 갱신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갱신해야 됩니다. 날로 새롭도다가 날로 갱신이거든. 날로 개혁이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개혁주의가 뭐냐? 영어로 리폼드거든요. 리폼드가 뭐냐면, 폼이 성경대로, 성경대로 가다가 솔라 스껍츄라, 성경대로 가다가 나도 모르게 폼이 틀려져 버렸어. 그렇지 아 골프 치다 보면 잘맞다고 폼이 틀리지면 공이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또폼원래대로가야 되잖아. 리폼도 리폼 뭐냐 폼을 바꾸라니 폼을 폼을 리폼 개혁이요 그 개혁 성경대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폼을 폼을 내가 나도 모르게 엉클어지거든요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엉클어져요 그 그거를 성경대로 박 돌아가자 돌아가자가 리폼이요 에 리폼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거든요. 어. 18세기 대각성운동의 주역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 유명한 저식 이렇게 말했어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다. 부흥은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한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그랬어요. 부흥을 원하는데 부흥이 뭐 아무데나 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음? 이 뭐예요? 3호가 뭐예요? 이거, 이 운동이 거든요 3인 1조 3운동 갱절의 3호 붕을 붕 응답을 체험하고 난이골룩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골룩전도 교회 존재 이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밖에 없잖아요. 영혼 구원 여기에 여러분 삶을 방향을 안 맞추면 여러분 절대 기동 다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저가 제가 장로까지 한 사람이요. 교회에서 그냥 장로했으니까재정자까지안한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언제 축복한 아세요? 못해 신아입니다 나는 20대 방문했던 사람이요. 군대 3년 동안 방문만 했던 사람이라니까.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뭐 세상에 나가고 뭐뭐 세상께서 무슨 이런 세상 타락 한 적이 없어요. 체질 저처럼 저는 뭐술 담배를 못 하는 체질이 아니까 세상의 친구들 다 운동할 때요 같이 운동하잖아요 운동하면서 다 사창골 가요 가는 그냥 올 때가 기다리고 그왜 음, 가는데 그런데술을보면 나는 그런 세당 없어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도 언제부터 안 축복했냐 그런 거 잘했다 축복하더라고 이겁 이거 정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라고 주님 오신 이후 교회 시운 이후 목적이 딱 생명권인데 그교육자들도요 같은 목사를 해도요. 이거 해, 하며, 하고 목사된 사람하고 그냥 신학교 나가서 목사된 사람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다루심이 달라요. 전도에 미쳐가지고 전도하다 간유강수 목사. 한국에서 전도가지고 전국을 1년에 100개 이상 전도 간증인 정은주 목사. 그러면 사람들이 볼때 그랬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어요. 더 달랄 게 없어. 여러분 같이 좋은 분들 만나서 이런 옥토밭 예온 교회, 이렇게 순수한 영위 이 사람이 만듭니까? 사람이 할수 있어요? 못 해요. 이렇게 순수한 교회가 지구촌이 없다니까요. 네. 여러분 진짜 순수한 축고받을수 있는 그릇이에요. 입을 열게 열시 바랍니다. 네. 절대 부정적인 생각, 부신앙적인 마음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받을 그릇. 그러시라니까 왜날 네, 만나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그 우연이라는 거 우연은 불신자들이 하는 용어예요 우리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절대 괴기요 네. 그거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조조조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활성화시키는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시키느냐 활성화시키는 지혜 요걸 지금 3.1조 3운동을 활성하시게 되는데, 3, 6, 9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2, 4, 8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9, 1, 1 법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지혜롭게 활성할 화 거냐? 3, 6, 9 법칙이 뭐냐? 이건요. 인간관계를 세번 만났을 때, 사람을 세번 만났을 때, 어? 만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여섯 번을 세번만났다는그 사람 못 잊지요. 아, 기억을 하지요. 여섯 번을 딱 만나게 되면 마음이 열리죠. 아, 이 사람은. 여섯 번, 아홉 번 만났다. 아홉 번을 계속 만났다. 그럼 어때요? 친근감을 느끼잖아요. 그걸 369 법칙이라. 사업하는 분들도 그 영업하는 분들도 참고하면 좋아요. 자꾸 만나면 친감 생긴다니까요. 우리 영적 영업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 팔아야 되잖아요. 자꾸 만나니까. 369. 248 법칙이 뭐냐. 두개 받고 싶으면 네개 주고, 네개 받고 싶으면 여덟 개 주라. <laughs> 말이에요. 쫙 보니까 기본도 테이크 아니에요. 네가 준 것만큼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거요. 두분 마음 자체를 그래 가지야 돼. 마음을요. 저는 네 지금 뭐 이게 내 사는 것 자체 려가도 주고 그러니까 싶어요. 주고 싶어. 주고 싶어 마음 이 있었어. 호텔에서 나올 때도 그뭐 보통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믿고 같은 데는 이불 삼불 이렇게 놓고 나오잖아요. 십불 주고 납니다 한국에도. 한국에는 안 주거든, 그러면. 만 원도 권납니다내정다덜 입혀놨는데, 청소 다 해야 얼마나 고생합니까? 예를 들면, 지나가는 아이들 랩 넣어도 보면, 줍니다. 주고 싶어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해외 가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요 이게 내가 기본 도이크가 아니에요. 네, 두개 받고 싶거든, 네개 주세요. 네개 받고 싶거 여덟 개 주라니까. 어, 무슨 말입니까? 이걸 이걸 무슨 말이야? 전심이요 전심. 전심으로 이 중심을 보지요. 911이 뭐냐? 이 법칙은요. 아홉 을 잘했는데 한번 실수했다고 안 봅니다. 아, 분내가 잘해 줬는데 한번 잘못된 거, 말 한마디 잘못해 가지고 신뢰가 깨져요. 믿음 약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열번 열한 번열번 열한 번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대해줘야 돼요. 이, 이 정도 이 정도 친하게까제내 마음 있는 말을할수 있겠다? 아닙니다. 소화 못 돼요 이세 가족들은. 그래서 이 법칙을 어, 한번 써보세요. 일심 전심 지속 결과적으로요 여러분 한 영혼 이한 영혼, 이한 영혼을 여러분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려와서 지금 지향자하게 만드신 분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해가지고 교회화시겠다 완전히 그 사람을 예배화시겠다 제자화시겠다 자기가 다시 재생산할 수 있을 만큼 제자화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상급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 상급 이한 그, 이 영혼 전된 것이 상급이 그상 상상을 못해요. 자 이, 이 베드로전서 사장 베드로전서 오장 사절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멜루안 그랬습니다. 계록이장십 절. 생명의 멜류관 한 영혼 구원해 데 멜류관 대보도서 사장 팔 절에 무슨 멜류관이면 의의 멜류관 그래서 의의 멜류가 의의 멜류가 내가 바뀌었다 대사로 전서 2장1 9절 여기 보면은 자랑의 멜류관 멜류관 이, 이 하나 한 영혼 구원해 데 멜류관을 하한 쪽에다. 이 땅에서 백배로 받고 아시겠어요이 땅에 백배로 받고 네 세에 이런 상급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가 제일 미련한 거지, 미련한 방법, 제일 힘들지요, 제일 시간 많은 거지요. 그런데 제일 축복이 이걸 모르니까 전도하지. 여러분요, 전도 왕이 되어보요 예원교회에서 상급을 일년에 한 번씩 전도한 상주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게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후손들까지 축복해준대. 아멘. 그건 네. 이걸 사단이 알고요 못하게 해요. 절대로 못하게 해요. 세 가지 뜰의 사명 감당. 자 아이들의 뜰 그랬습니다. 아이들의 뜰. 자 아이들의 뜰은. 램너터 미래를 차단해서 뭐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분야든지 서밋, <laughs>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인데 크게 말하면 그런데 한 분야에 하나님 최고로 지위 언약 하셨기 때문에 여덟 부째 램너트 서임받게야 조업사사 이게 이제 차단해 이제 교회가 그리 그래 아들이 심어지 금돌 시대 그야말로 활성하고 영성과 전문성 재창조 시기에는 이삼 주를 성격원 팀을 만들어서 나가는데 이 아이들에게 인턴십 해서 계속해서 비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는 이 에디슨들 우리가 많잖아요. 어, 중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램램들을 위해서 본부에서도 막저막 막 해외에 있는 아들 오래 램너트 출신들 보내가지고 막 간절하게 만들고 과학자들 무슨 뭐 이런 어? 투자하는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두 번에 홍콩에서도 오고 막 나왔잖아요. 안돼 어머너먼 그 인턴 이거 어? 비대면으로 해가 직접 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자녀들을 그렇게 자꾸 비전을 심어주는 아멘. 델로만 10%밖에 없어요. 그10% 보고 하는 겁니다. 90% 그냥 놀아요, 그냥. 그10% 엘리트고 찾아내는 겁니다. 이방인의 딸. 자, t c k 가 지금 엄청 많아요. 우리 t c k 가 지금 어어머도 지금 저 감춰가 갔잖아요. 그 애들 참보다 저 뭡니까? 저기 티시케이들이요. 어? 안성에 안성에 우리 저저 저 러시아 교회 많이 모여. 그 애들이 다 와, 전부 티시케 얼마나 똑똑하고 애들이? 이 애들 어느 정도 훈련식이냐 집에다가 1 1 살, 2 0 살인데 RTS 훈련 받고 성교사 되겠다고. 얼마나 훈련 확실히 이렇게 자기 동족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디스케이들, 자 기도 있들, 기도를 계속 강조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늘잘 하겠지만은 편안하게 2사대기를 바랍니다. 입사 대 되어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될 것은요.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왔 메시지 나왔다, 메시지를 했다, 들었던 설교때 메시지를 들었다. 그럼 무슨 말이요? 성취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메시지는 성취되기 때문에 주는 거지 성취 안될거왜 줍니까? 잡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국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늘 1등이 누구예요? 링컨이잖아요. 존경받는 인물 중에 늘 나오는 게 해마다 1등 1순위가 링컨 대통령인데 링컨 어렸을 때에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이런 말 했어요. 부정적인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부정적 이런 사람하고 상종을 말하라. 그러면서 뭐 c o l n Linco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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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는 옮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걸 심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상종을 하지 마세요. 같이 다 망해요. 같은 사상이 들어가 버려요. 그럼 같은 병이 걸려 버려요. 같은 병에.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잘 되는 사람 그런 말안 합니다. 오 알먹히 욕해 버석 오케이. 잘 되는 사람들은 늘 긍정적이지요. 안 되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입니다. 불평 원망 고 그냥 늘부정 찍어내죠. 그러니까 이 링컨이 이걸 어머니가 해 말을, 절대 부정적인 사람을 아예 상종을 말안 한다. 병균이다, 오염된다 그랬어요. 10명 가난 정당군들 보세요. 10명의 가난 정당군들, 어? 은약을 봐야 되는데 지금 가난, 에 출력을 워 가지고 가난당 가고 있는데 은약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은약 흐름을 못 보고 제가 정당군 된 것도 왜 된지도 모르고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현장 보고 부정적인 말. 부정적 보고 하잖아요. 부정적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세베 배들이 전부 다 부정적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모세보트 씨가 전부 옷을 찢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되나. 어? 이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제 망했구나. 전부이 부정적인 열 명의 정탐군들이 먼저 와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부정적인 말 하니까 전부 다 옷을 찢고 이제 우리가 망했다. 모습부터. 싹다 죽겠어요. 아시겠어요? 가난못 따라가세요. 못 들어갔어요. 단한 명도. 뒤에 왔습니다. 예수와 갈렙이.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도 우리 밥입니다. 이거 보세요. 보고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너 둘만 들어가. 나머지 싹. 다 죽었습니다. 둘이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시 바랍니다. 여호수아래 은약신앙이죠. 은약신 말씀까지 어, 뭐라 하냐고. 하나님이 가난당 가라. 근데 가는 도중에 저런 것들 있어.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거다박살내 네.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열정당군의 말이 맞습니다. 맞잖아요. 워낙 장대하고 워낙 안악산지는 막. 도저히 안됩니다. 게임이 안돼요. 솔직한 얘기로 0.1%도 가능성 없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근데 은약 잡고 믿음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얘기요. I c a n do it in Jesus.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는 얘기요. 내가 할수 있다는 얘기지. 연중직자들 요소 갈렙 신앙 가지시 바랍니다. 요소 갈렙 신앙 확실하게 장착하세요. 장착. 너 정말 틀려피라. 하나님 원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망대 킹덤 어? 빌드가 딱 되었어. 내가아요 기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부터 내 직장부터 내 사업장부터 내 지역 현장 우리 교회 현장 내 사회 현장 경덤 빌드가 되어야 되겠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4년 여원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직자로 세워주시옵소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분이 축복의 통로요 모든 응답의 통로인데 하나님께서 주이 직분이 유명무실하지 않고 죽도록 조성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순자들 되게 도와주옵사사 무엇보다도 첫째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와 하나님 날마다 예배 통해서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기도 전도 사모들이 완전히 불이 내려가야 주옵사사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여 계시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불신 영혼을 들살리낼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일을 다락방 다주님이 실행하는 실행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사사 주의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신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간정을 하는 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사사 생업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사사 이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회장단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내풀어 주옵시고 함께하신 이만우엘의 축복을 날마다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이다 아멘